안녕하세요. 스티브한 부동산 그룹의 스티브한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애슐리 리얼터님 우리가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를 또 이렇게 자주 촬영하게 하는 이런 부동산 관련된 소식들이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맞습니다. 불과 뭐 며칠 전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항상 좀 불이 나게 네. 이렇게 좀 카메라 켜고 알려드리는 저희 어떤 신념이 신속하고 늘 정확한 부동산 뉴스를 알려드리자. 그죠? 맞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모기지 관련한 소식입니다. 사실 부동산과 몰개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맞아요. 마치 관을 가는데 실 따라가는 거와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도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정확히 어떤 뉴스를 저희가 갖고 왔나요? 네. 오늘 11월 21일부터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모기지를 갱신할 때나 기존의 모기지를 끊고 다른 모기지로 갈아타실 때 심사를 한번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적용되는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네. 뭐 영어로는 사실 모기지 리뉴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갱신이나 또는 뭐 스위치라고 해서 갱신이 아니더라도 갖고 있는 이율보다 진짜 갈아타면 더 좋겠다 해서 이제 스위치하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많이들 들어보시긴 하셨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어떤 뜻인가요? 네. 그야말로 그냥 말 그대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예요. 네. 그래서 모기지 관련돼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네.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법이 2021년 6월로 기억합니다. 네. 네. 기존에 이제 일반적으로 대출 기관한테 오퍼 받는 어떤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3년 고정이건 뭐 5년 변동이건. 근데 그런 받는 그 이율에다가 가상의 2%를 얹어서 심사를 통과를 하셔야 되는 방식을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네, 2021년 6월이면 사실 금리가 상당히 낮았을 그 당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집을 사자, 이율이 이렇게 낮으니까 좀 렌트를 지내는 것보다는 집을 사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하셔서 아 이제 집을 많이들 구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가 도입이 된 건데요. 사실 이렇게 발표한 기관이 있죠. OSFI라는 기관에서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런 BC 주정부가 아니라 캐나다 연방정부의 법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 독립기관인 OSFI, 이게 어떤 OS냐, 이게 윈도우스냐 아니면 맥킨토시냐가 아니라 이거는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네, 한국어로 보면 이제 금융감독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이유가 이제 대출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들을 규제와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하자면 금융감독위원회가 딱일 것 같아요. 네. 사실 현 시점에서는 받으실 이율 플러스 이 가상의 2%를 얹은 이율과 5.25%를 비교를 해서 더 높은 이율을 또 적용을 해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촬영 시점에서는 3년 고정이다. 뭐 4%대, 뭐 4% 뭐 초반 또는 뭐 변동이다. 그럼 또 5% 초반인데 거기다 2% 얹으면 6%나 아니면 7%가 되니까 당연히 5.25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6%, 7%대로 심사를 받으셔야 하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페이먼트가 높아지거나 하실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왜 굳이 이 OSFI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좀 어려운 스트레스 테스트를 왜 도입을 시켰냐라고 아마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스트레스 테스트 어떻게 보면 사실 대출기관에서는 이 대출을 받는 대출자가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 그래서 뭐 실직이라든지 갑자기 이제 인컴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지를 또 중요하게 보잖아요. 뿐만 아니고 코비드라든지 이런 세계의 좀 경제 변수가 있어서 어떻게 좀 급변하는 이 상황에서도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을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대출기관을 위한 것 같지만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출자를 위해서 하는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출자의 어떤 말씀하신 것 상환 능력을 확인하고 대출자의 변동하는 어떤 경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취지 하에 가상의 2%를 이렇게 얹어서 심사 테스트를 통과해라 라는 취지인데 지난 몇 개월 동안은 드디어 금리 인하가 시작됐지만 지난 2년간은 계속 금리가
인상됐었죠. 인상됐었죠. 근데 이거를 아까 2021년 6월 달부터 도입됐던 스트레스 테스트 전에 모기지를 받았던 분들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갱신이 돌아오고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뭐 5년 뭐 고정으로 했던 분들 하필이면 또 이율도 되게 높아진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은행이 진짜 요걸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기존에 대출 승인을 해주었던 대출 기관에서는 어차피 지금 같은 은행에서 같은 은행으로 갱신을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심사가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갱신을 하실 때 더 나은 금리를 보시려고 다른 은행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을 현재 대출 기관에서는 어떻게 한번 갈 테면 가봐라. 그렇죠. 네. 뭐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대출 기관의 취지이건 아니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예를 들어서 타 은행이 1%가 낮게 오퍼를 제시해서 건너와라 라고 했는데 또 가려면 2%의 가상의 이유를 얹어서 또 새롭게 심사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애슐리 리얼티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갖고 있던 모기지를 갱신할 때는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뭐 제출할 것도 없죠. 네. 계산도 안 되고 그냥 이율만 받으시는 거예요. 이율을 진짜 할까 말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서는 지금 1%가 낮는다고 하더라도 옮겨갈 때는 2%의 또 가상으로 그죠? 얹어서 심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좀 더 불리한 입장이라서 음명 겨자먹기로 그냥 같은 은행에서 은행으로 갱신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걸 11월 21일부터는 타 은행으로의 갱신도 조금 더 선택의 폭을 더 넓혀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 동네 마트가 이제 막 두세 개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같은 물건을 갖고 있는 마트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경쟁을 하고 세일을 하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융관독위원회의 어떤 이런 발표가 취지가 다들 그냥 갈아타세요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은행 대출 기관도 자유 경제 시장에 맞춰서 경쟁력 있게 오퍼를 넣어라, 이율을 낮춰라 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은 기존에 받으셨던 모기지가 구매가의 20% 이상의 다운페이먼트를 하셨던 Uninsured Mortgage이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단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지만 최근에 제가 올려드린 또 속보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모기지를 제외한 목돈이 20% 미만으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 특히나 해당되는 뉴스였잖아요. 그렇죠. 또는 이제 신규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 네. 네. 그 외에는 뭐 20% 이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어떤 뭐 특별한 혜택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지금 전해드릴 이 소식은 바로 이 다운페이먼트를 기존에 20% 이상 하셨던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소식입니다. 그게 첫 번째 대상이고요. 네. 두 번째 또 조건이 있죠. 두 번째 조건 있죠. 이 amortization period라고 상환 기간을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한 5년 고정을 하셨어요. 2019년부터. 그러면 이제 금년에 이제 갱신하실 때 25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른 은행으로. 기존에는 갱신을 하실 때 상환 기간을 다시 또 늘리실 수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의 2% 얹어져서 그 심사를 통과를 하셨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번에 지금 11월 21일부터는 상환 기간을 늘리지 않고 30년 상환 기간에서 5년이 지났다면 그 25년을 그대로 갱신하시는 조건입니다. 맞습니다. 뭐 3년 고정이셨다. 근데 이제 모기지 리뉴얼, 모기지 갱신이 금년에 돌아온다. 그럼 이제 27년 남으셨겠죠? 27년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다시 30년 상환 기준으로 할게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가 이제 없는 게 아무리 30년을 상환 기간 뭐 3년 더 늘린다 하더라도 이자율을 2%가 얹어서 심사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상환 능력이 저하돼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모기지 리뉴얼 갱신을 앞두신 분들은 11월 21일 날 달력에 동그라미 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은 상환 기간을 그대로 옮겨서 갱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뭐 3년, 4년, 5년이니까 뭐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조건이 지금 대출 금액을 그대로 고스란히 옮겨가는 조건이긴 합니다.
네. 이 말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리뉴얼을 하실 때 또 저는 그동안 좀 모아놓은 목돈이 있으니까 이만큼은 좀 상환을 하고 남은 금액을 계산해서 페이먼트를 할게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저는 좀 줄이고 그 대신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제 갈아탑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남은 금액이 그대로 리뉴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또 TMI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각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페널티 없이 럼섬으로 목돈으로 갚을 수 있는 옵션이 있잖아요, 매년. 네, 1년에 뭐 남은 대출 금액 20% 정도를 또 갚는다든지 요거는 이제 뭐 대출 받으신 기관마다 다릅니다만 그런 옵션이 있으시기 때문에 리뉴얼을 하실 때 굳이 럼섬으로 갚지 않고 남은 대출 금액을 그대로 가져가서 갱신을 하신다면 자세히 2%를 얹어서 심사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11월 21일부터 비교적 더 수월하게 모기지 테스트를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사실 주변에도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왜냐면 2020년, 뭐 2021년 이때 이게 받으셨던 분들 특히 맞습니다. 많이 계시잖아요. 많은 언론에서 벌써 이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금년, 내년, 내후년에 뭐 수백만 명이 그죠 모기지 갱신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좀 벌벌벌 떠는 분들은 많이 있으셨는데 이 OSFI, 이 금융감독위원회가 그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선거철이기도 하고 이거를 정격 이렇게 11월 21일 목요일이더라고요. 네, 이야기. 네,부터 이렇게 갱신하시거나 또는 이제 갈아타실 때 좋은 조건으로 비교적 심사를 수월하게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또 모기지 관련된 소식으로 찾아뵙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밤!